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올해 1월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는 컵 깨놓고 보상해달라는 부부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손님이 실수로 컵을 깬 후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 배상해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중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2022년도 얼마 안 남은 기념으로 이렇게 올해를 빛낸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탄 워터파크입니다. 동탄의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라스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입주민과 관리 사무소가 철거 요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어떤 분이 테슬라 카페에 글을 올렸고 점점 유명해집니다. 동탄 카페에도 해당 무개념 가족은 금방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사라며 추잡하다고 하고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라며 조롱하자 그만 좀 하자며 너 같으면 BBQ 하겠냐며 6시에 접을 테니 그만하자는 답글까지 남깁니다. 결국 오후 7시나 되어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어바운스를 철거한 후에는 물난리가 나서 잔디밭이 물에 잠겨버렸다고도 합니다. 다음날 하루종일 동탄 워터파크라는 제목으로 어마어마한 뉴스를 타게 되었고 해당 아파트가 어디인지도 밝혀지면서 호갱노노에서만 실시간으로 7,000명이 넘게 보고 전국적으로 해당 아파트는 욕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날 바로 해당 아파트에선 긴급회의 결과 공고라는 안내문을 올리는데요. 에어바운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언론과 커뮤니티에 기사화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러 언론사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삭제하길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며 손해배상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로 워터파크 빌런의 사과문도 올라왔는데요. 본인의 무지한 행동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본인의 아이들 역시 큰 상처를 입어 학교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 아파트에 에어바운스를 대여해준 대여업체 역시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데요. 바로 해당 업체 대표가 장문의 호소문을 올립니다. 사건 당일에 오랜 지인이 에어 슬라이드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다음날 설치하러 가야 하니 꼭 달라고 하며 무상으로 슬라이드가 들어있는 스타렉스를 통으로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 스타렉스를 끌고 가서는 본인도 모르는 동탄 아파트에 워터파크를 설치했던 건데요. 설치하는 장소가 저런 공용 공간인지 몰랐고 사전에 철저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써달라고 하자 해당 빌런이 자필 사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사전에 해당 장소에 설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호명이 노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막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미지에 손상이 생긴다며 이 사과문의 발설을 금지시켰고 아파트 전체적으로 물놀이 장비를 빌려 업체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하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해당 주민은 고소하라며 집안에 판검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샤워 빌런입니다. 올해 6월 보배드림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강원도 고성의 시골 자취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딸한테 전화가 왔다는데요. 알바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 용품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딸이 무섭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여 글쓴이는 시동 걸고 딸한테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모래가 칠갑이 되어 있어 함께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흰색 카니발에서 한 가족이 내리더니 유유히 딸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먹은 커피컵 같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관이 있고 현관을 열면 신발장과 방, 욕실이 보이며 화장실 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화장실은 여느 일반 가정집의 화장실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급동이면 천번 만번 봐드리겠지만 이건 아니라며 경찰 신고는 물론이고 뉴스까지 다 제보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해당 뉴스는 거의 모든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글쓴이는 다음날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는 글을 올립니다. 고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 성인 넷에 아이 셋 총 7명이 씻고 갔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본 가해 가족들이 집에 사과를 하겠다며 왔지만 이미 딸은 무서워 그 집에서 나와 있었고 글쓴이는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7명 중 성인 남성 2명이 불법 주거 침입죄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리가 나는 동안에 또 다른 차가 와서는 밀키스 캔을 집 앞에 버리고 가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글쓴이는 한 달 후쯤 옆상가의 파사트라는 글을 올렸는데 옆상가의 횟집에 무단 침입해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몸을 씻고는 셀카까지 찍고 간 남성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공용 샤워장은 걸어서 20초 거리에 있다고 하며 파사트 차주에게 본인이다 생각되면 찾아오길 바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도 많은 뉴스를 타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결국 사과하러 왔다는 내용은 없네요. 다음은 가로주차 벤치입니다. 올해 9월 보배드림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구형 벤츠 한 대가 이렇게 거의 4칸을 먹으면서 가로주차를 해놨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주차할 공간도 많은데 굳이 저기다가 저렇게 차를 대놨다고 합니다. 결국 입주민들이 그 옆에다가 차를 세우면서 참교육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후기가 올라왔는데 허망하게도 오토바이를 살짝 밀어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정말 널널하고 벤츠 주차한 곳엔 거의 차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차를 댔다는 내용도 함께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한결같은 벤츠 차주라는 글이 올랐는데 역시나 그날 밤에 또 가로주차를 해놓고 갔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에게 제보를 받고 가서 보니 정말로 그 차가 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입주민들끼리 완전히 밀착하여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주차 공간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 하는 심리를 정말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입주민이 사탄이라면서 사이다 영상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벤츠 차주가 경찰을 부르는 모습까지 영상에 촬영됩니다. 심지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는 댓글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차 참교육 현장 벤츠 차주라는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본인 차를 앞뒤로 막은 차주들을 정식으로 고소 진행 중이며 민사 손해 금액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주차장은 차가 진짜 없고 주차장 폭이 짧아 가로로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덮어놓고 댓글로 욕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욕하기 전 본인의 인성이나 도덕성을 먼저 되돌아보라고도 하는데요. 벤츠는 기스라도 나면 수리비나 기간이 국산차보다 기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고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차주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뉴스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여러가지 루머들이 많이 퍼져나가자 해당 주차 빌런 아파트에 주민이 정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주작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로 주작이 아니었고 벤츠 주차 몇 번 봤으면서 왜 이제 와서 참교육했냐는 질문에는 흰남로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니 만석이었고 입주민 스티커가 없는 차량들이 많아 아파트 단톡방이 화난 상태에서 벤츠가 또 등장했는데 입주민 스티커도 없는 벤츠가 주차를 이렇게 했다고 단톡방에 올리면서 미등록 차량들 때문에 주차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참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칸이 왜 이렇게 작냐는 질문에는 경찰 자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벤츠가 주차한 곳은 구석탱이가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 주차장으로 벤츠가 나타나기 전까지 많은 경차들이 벤츠 쪽에 주차하여 일반 차량 주차가 그나마 널널했지만 벤츠가 나타나고 나서는 경차들도 벤츠 옆에 세우기 싫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저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벤츠도 아파트 주민이며 사건 당일에 차량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스에 출연하는 난리 후 벤츠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다른 아파트 단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인피니티 차량과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탑차가 똑같은 방식으로
방식으로 차를 대놓았다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쯤 되면 관리사무소가 주차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나 탑차는 밤샘 주차 위반으로 구청으로 신고하면 하루 12만원 납부해야 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참교육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김밥 40줄을 주문해놓고 안 찾아간 아저씨가 유명했었는데요. 사건 당일 가게에 번호를 남겼지만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근처에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결국 잡혀서 300만원 벌금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고 일부러 해당 김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다고도 합니다. 수많은 빌런들이 올해도 탄생한 것 같은데요. 나쁜 사람은 벌받고 좋은 사람들은 보답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